강경준이 불륜설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준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꼬신 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강경준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007년 SBS 야심만만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강경준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강경준이 여자친구와 교제하게 된 과정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경준은 여자친구와 어떻게 만나게 됐냐는 질문에 스키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다. 나를 알아보고 같이 사진 찍자고 제안하더라. 고글 속에 숨겨진 얼굴이 궁금해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바래다주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 전화했더니 나오더라.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여성에게 기스키스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여자가 싫지 않은 눈치였고 그때 여자가 현재 사귀고 있던 남자와 정리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키장에서 만난 일반인이자 팬이었던 여성이 강경준에게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여성이 고글을 벗으니까 얼굴이 너무 예뻐서 강경준이 오히려 반하게 되었고 이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계속 생각나서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강경준이 연예인이었던 것을 떠나서 일반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역시 사람은 개벌은 남 못 주는 걸까요? 장신영과 오랜 기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고 있으면서 똑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쓰는 여성과 불륜까지 저지르다니 최근 고 이성균의 사건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현재 한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장신영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강경준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회피하고 있으며 여러 팬들은 장신영의 SNS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입니다.